반갑습니다, 유림부 친구들. 내가 아는 건 괜찮지만 남이 아는 건 꿀불견인 남자 내로남불 젠탑입니다. 저기 바위깨님 그만하시죠.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적은 대리모인데요. 어렸을 때 형편이 안 되는 바람에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서 그렇거든요. 태생은 저 친구가 필리핀 출신인데 제가 입양한 거고요. 일절만 하고 그만하시죠. 저희 뒤치기 포지션 잡을게요. 빼면서 나빠야 될 것 같은데. 18 지금이니 구도 좋으니까 끝까지 싸워. 막타는 줘주시고. 이야, 완전 사비득 봤는데요. 죄송한데 누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무슨 님 대리모도 아니고 다 챙겨줘야 돼요. 저는 하루도 안 거르고 싸대기 맞는데요. 쉴드랑 착취 있을 땐 딜규 걸어볼 만하죠. 이걸 입은 스킨 떠서 아닌 애 같은데 저 같은 고수는 초밥을 알아보는 법이죠. 어딜 그냥 집 가시려고. 잘 가세요. 저 같은 고수는 초밥을 알아보는 법이죠. 어이쿠야, 제 자신을 못 알아봤네요. 하하, 반가워요. 한번 죽었다고 수비적으로 하면 저를 진짜 주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미쳤나. 잘 가세요. 18절이 안 꺼져. 와, 미니 연기 막 뭔데. 코피노아 안 닥쳐요. 이걸 어떻게 빼라는 소리야. 끝. 다가오지마 임마. 단만 이기면 상관없거든요. 죄송한데 저 하나만 더 먹으면 육렙인데요. 들어가실게요. 닉네임이 참 비건적이시네. 뭐 어디 세상 모든 불행을 담아주셨어요. 그중 가장 큰 불행은 저라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났다는 거겠죠. 하하, 이것만 먹고 갈 건데 혹여나 미친 짓 하는 건 아니죠? 아이구야, 죽음을 자초하시... 이런 귀여운 년들 보소. 죽었는데도 화가 나지 않거든요. 병정신까지 얻은 제탑은 무적이란 소린데. 전령을 드셨다네. 그럼 죽이러 가야겠죠. 누가 먼저 댕길래. 당신이에요. 우동나무 꺾어다가 통기타 만들어줄게. 운동자 그냥 딱 되시고. 끝. 깝치지 말라고 임마. 당사태 났는데요. 이분 아까부터 왜 이러시는 거지? 무슨 자신감에 소주랑 맞다이를 드시는 거죠? 친구 와도 당신 죽거든요. 아니 병신 연기한 거였어요. 이건 진짜 병신인데요. 플레이에서 학살하다 보니 티어찌는 적에 너무나 두집군요. 우후, 이거 그냥 타고 깨고 싸울까요? 아우, 저항이 거세네. 맞다 이때까 다 살려줘요. 아빠 살리러 왔구나. 우리 후열이 이제 진짜 다 컸네. 후열아, 아빠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오라카이 갔을 때 내게 웃으며 바나나를 팔던 너의 첫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후열아 사랑한대이. 주위가 죽어도 3대1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스킬 그냥 딱 실새끼가. 유림 배티시가 있으신가? 꼭 지점에 가만히 서 계신. 아니 저걸 못 잡는다고? 후열이 손님 물고 왔니? 언제까지 중국산 바나나를 필리핀산이라고 부라치며 팔고 다닐 거니? 아니 불지가 돌풍을 갔어요. 이 티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수비나 참별이라면 여성 두 분이 사귀시는 건가? 제가 혹시 두 분이 자주 사용할 법한 묵직한 우머나이저가 되드려도 세상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랑 이어가세요. 두 분이서 묵직한 네오박 같은 것만 찾지 마시고요. 길쭉한 볼링핀 같은 것만 보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 그리고 섹스!